여기는 부평시장역 정장 대여 맞춤 전문점 클래시입니다. 불 꺼져 있구만. 클래시 사장님입니다. 오늘 883 핸들 교환을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요. 핸들 교환 작업을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보조 배터리 챙겼습니까? 예, 주머니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도 가방을 챙기고 가시죠. 작업은 지하에서 합니까?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치우니까. 오케이. 아, 리프트 차. 자, 윤도유기 883 그리고 윤도유기 루비콘. 여기가 윤도유기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삼각대 설치 좀 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할리 데이비슨 핸들 교환하는 영상이 국내 건 하나도 없다고. 있더라고. 그거 공간을 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최초인가 윤도유기가? 모르겠어요. 그 핸들 막 모르는 거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건 있는데. 뭐 교체 하고 있는 쓰면서. 근데 이거 2차 나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쪽에다 대야지. 우리 딱 대고. 좀 이따 인주가 그런데. 콘센트가 저쪽에 있어. 저까지 지금. 야, 여기 자리가 명당인데? 명당이죠. 저기, 야, 저거 아저씨가 빼주면 형 것도 일로 되면 딱 좋은데, 그지? 그러게요. 저는 여기가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찍어 보겠습니다. 국내 첫 핸들 교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구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돗자리는 왜 준비한 거야? 다리 아프거나 부품 같은 거 혹시 잊어버릴 것 같은 거 있으면 내려놓는 거. 좀 더 크게 얘기해야 돼, 한 톤. 그래야 음성이 녹음돼. 한 톤 크게. 알겠지? 네, 이런 거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죠. 오케이. 제 로드킹은 여기 도요기네 건물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도요기 883은 지하 3층에 있고요. 잘 나오고 있나? 자, 준비물 뭐야? 준비물이요? 육각볼트 풀릴 수 있는 각종 렌치랑 네, 렌치들 하고 이따가 전기 배선 인두 네, 인두 하고 전기 배선 납땜할 때 쓰려고 인두 준비했고 그리고 또 배선을 잘랐다가 다시 이어져서 뭐 케이블 타이 그리고 배선마다 8 많거든요. 여기다 숫자를 써서 배선마다 표시를 해뒀다가 다시 뗐다가 붙이려고. 그렇지. 다시 테이프. 그 형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따가 헷갈리면 영상 다시 돌려보면 되겠지? 그렇죠. 형밖에 없지? 그렇죠. 형밖에 없죠. 이 외로운 작업. 그렇지. 이거 누가 이렇게 기다려줘? 그렇죠. 형이니까 기다려주지.
진짜 너무 바빠. 그냥 벗어 드십시오. 이렇게 맞고 이제 만난 난치 공부부터 찾아야지. 근데 이거 릴렉스 쉬어 이거 낮은 것도 편하네. 저 쪼그라드는 맛이 있죠? 어, 편하네. 이것도.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볼트가. 근데 이거 도요가 예. 이거 좋은 거냐? 공구 이거 싸구려면 이거 빠가 나면 이거 답 없는데. 싸구려면 빠가 날 텐데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잘 맞고. 이 싸구려들이 크기가 딱 안 맞고 약간 유격이 있어서 돌리다 보면 이거 나서서 뭉개지면 끝이야 이거. 맞아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어.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커. 지금 거기 꽂는 건 몇 밀이야? T25라고 돼 있네요. T25? 네. 지금 T25 사이즈는 아니지. 거기. 25mm 맞아요. 25가 거기에 맞아? 조금 헐거운데 어. 26인 것 같은데 제가 바로 27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못해. 야만하면 큰일 나, 이거. 잠시. 제가 25라고 그랬죠, 형. 어. 26이 필요한데. 20. 25 다음에 바로 27이네요. 짝수가 없구나. 홀수구나. 네. 25 가지고 할게요. 야만하면 안 되는데. 빠가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꽉 눌러서 해야 돼. 더 꽉 눌러서 네. 돌려야. 얘는 됐고 어. 라이저풀 거리도 찾아야 돼. 어. 이거 언제 산 거야, 이거 복살? 오프 할 때요. 아, 오프로드 할 때? 네. 그때 써먹을 것도 없었겠다, 이거 다 작은 거라. 타이어 뺄 때만 거의 산 거 19랑 21, 그렇게 필요하잖아. 뒷면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데 그냥 막 잡아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 이쪽 맞고 활발면 100% 이거 뭉개져. 이쪽 맞고 이건 맞아? 어, 이 정도면 맞아. 얘는 사이즈가 몇이야? 그거는 그냥 어. 그 얘네끼리 체결시킬 때 중간에 그냥 쓰는 어. 아 근데 걔가 맞는 거야 지금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되게 어. 지금 연결대라는 거 아니야? 네 연결대인데 얘가 어. 원래 쓰는 용은 아닌데 어. 어떻게든 만들어서 써보려고요. 헝그리 다이? 얘가 여기에 맞으면 어. 쓸 수 있거든요. 아, 좀 아쉽네. 형도 웬만한 정비는 하는데 이거 공구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비 7mm 7mm 좀 크네. 6mm 제발 됐어요. 어, 됐어. 이걸로 어. 어. 풀을 수 있겠구만 이제. 예 풀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 힘이 없을 거고. 그렇지. 힘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너냐? 또 안 들어가네. 그럼 못해. 얘를 쓰면 돼. 어. 몇 개를 이어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 됐어. 저건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십자 풀 수 있고.
자, 그럼 이걸로 라이저 요거 4개 풀면 되고, 그러면 핸들은 교환되고, 그 다음에 덜 풀면 되고, 여기 뭉치 풀어야 되잖아. 네, 핸들 쪽. 오케이. 이거 했으면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일단은 풀어볼게. 얘 먼저 풀어야지. 얘 먼저. 오케이. 어. 핸들 쪽 풀고 그 다음에 라이저 풀어야지. 이게 그렇게 숙달이 안 됐는데 누구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 형도 형 거 만세에서 비치바로 바꿀 때 네. 그 작업하는 형이랑 형이 도와주면서 했거든. 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어떻게 하는지 봤어. 라이저를 나중에 볼게요. 라이저 나중에 풀어야 돼. 근데 너 이거 라이저 저거랑 똑같은 거야? 핸들 구입한 거? 기존 라이저에 맞아? 인치수 재서 갖고 온 거야? 재진 않았는데 어. 스포스터 용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줄자 그냥 1인치 용일 거거든요. 맞지 않을까 싶어요. 1인치 아닌데 바로 1.25인데 아. 뭐 누가 봐도 1인치인데요? 어, 1인치. 네. 형이 예전에 비치바 1.25 지금 비치바도 1.25다. 어, 두껍다 1.25. 1인치 아닌 1.25. 이쪽부터 풀어볼게. 오케이. 빠가 난다 싶으면 너 그만둬야 돼. 화가 나면 못 푼다 이거. 엄청 조심히 잘 잡고 해야 되겠는데. 얘를 좀 길게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아 조금 조심해서. 한번 빠가 나면 어 돈다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요가 너가 일로 와서 막 놀아요. 꽉 눌러가지고 해야 돼. 꽉 눌러서. 눌러야 돼. 야, 연장 진짜 대박이다 이거. 형 이거 좀 긴 걸로 중간에 뭐가 있더라. 야, 이거 연장이 새끼 손가락만 한 건데 이거. 얘가 들어가는 역할이 안 되네. 그죠? 중간 데가 없어서 진행할게요. 여기가 간섭받는 게 없으니까 이쪽이 회전이 좋을 거 아니야. 조금씩만 돌릴게요. 어? 빠가나? 잠깐만요. 이게 푸는 거죠? 어. 감고 있었네. 어, 됐다. 어, 풀렸어. 어, 이제 여기. 일단 시작 성공했어. 네, 일단 이만큼만 풀고 그냥 어. 나머지 손으로 어. 뽑아버리죠. 그렇지. 그 옆에 또 요게 맞으니까 야 공구 한번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만 한 걸로 이걸 대단하네요. 꽉 눌러서 해야 돼. 화가 안 나게. 오케이 밑에 하나 이런 거 조그만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작업이 빠를 수가 없겠는데 공구가 없어서. 전동들이 가져올 거 이럴 때는 전동들 쫙 빼버리게. 아니야 그러다 빠가 나 넣어 이거. 얘가 위에 있는 애 밑에다 두고 갈까요? 거기다가? 응 저한테 줘. 이게 위에 있던 애? 여기 있던 애? 네 저 흰 셔츠에
여기다 놨어. 이쁘게 요 이렇게 생긴 대로 둘게요 가서. 여기 아래 볼트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요 와샤 달린 게 윗 볼트. 아 요대로 꽂아서. 그렇지. 이 위 아래. 오케이. 어 이제 다 분리됐어. 그러면 요거를 어 그거를 어, 살짝 이렇게 얹혀놔.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어차피 아니 이거 또 꺾이면 안 되니까. 잠깐 이게 개선이 얘가 아 핸들이 높아지니까 잠시만요. 얘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내려가야 얘가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얘네가 오케이 왔다가 됐어. 그냥 툭 던져놓을게. 덜렁덜렁거리네. 그럼 이건 살살 돌려서 빼면 되나? 사이로 잡아놔야 되겠다. 야 여기 안 빠지는데? 그거 제가 그 개선 때문에 그래. 아직 빼면 안 돼. 여기 어. 커팅해야 돼. 세게 잡아당기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아 성, 형 어렸을 때 정배했던 사람이야. 아 살살 해보신 거죠? 어. 개선 커팅을 해야 되겠네요. 칼 줘?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형 여기 있어. 꺼낼 때 지금 이거 이게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딱 보니까 이게 악셀링 엔진 쪽으로 들어간 악셀링 얘거든요. 얘를 풀어줘야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스로틀 쪽을? 네 스로틀 케이블을 보니까 바깥 거기 키가 있네. 바깥으로 해서 빼야 될 것 같이 생겼거든요. 딱 키가 있네. 그래서 뽑았고. 오. 그러면 어, 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고개 안에 떨어졌어. 이게 바깥쪽 하나 더. 얘도 형이 찍고 있어. 뽑았고. 오케이 좋았어. 핀이. 오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네. 상관없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주길 바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악셀 케이블 있다 와 주겠죠? 저 핸들 정도면 안 와 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야 안 와 줄 것 같은데 줄이 짧을 것 같은데 케이블이. 케이블도 문제인데 이 또 전기 배선 얘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커팅 시키려면 또 이것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출발해야죠. 네. 여기가 지금 보면 전에 이렇게 커팅 시켰다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어. 열어볼게요. 아 그게 꼬맹이도 잊어버릴까봐 꺼내놓고 할까? 흔들흔들하다가 이 안에도 하나 빠졌어요. 어? 어. 아 여기도 있구나. 네. 아. 얘는 잘 안 빠질 것 같긴 하죠. 꼬맹이도 이거 제가 말해볼게요. 안 빠져. 제가 빠진 거야. 아, 그렇게. 네. 그래. 잊어버리면 난리 나니까. 네. 이거 잊어버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조립이 안 되니까. 그렇지. 센터면은 뭐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선이. 와. 이 배선을 제가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배선을. 그 너가 말한 대로 테이핑 해가지고 번호 적어놔야겠다. 네. 와 여기도 세 개가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오케이. 자, 열어보자. 하나씩 테이핑 해보자. 그럼 형은 잠시 릴렉스 체어에 앉아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을게. 아 이거 중요한 부분이 촬영 안 하십니까? 알았어. 아이고 귀찮네. 아니, 아니. 잠시 형 담배 한 대 피우고 갈까요? 그래. 이거는 고난이도 작업이니까 그럼 저도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배 타임 들어갈까요? 담배 타임. 배선이 지금 몇 가닥이야? 여섯 가닥이야 총? 하나 둘 두 개 네 개 네 개네. 여긴 네 개인데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깜빡이나
시동 버튼 이거 아주 연결 잘 해놔야 나중에 또 시동이 또 안 걸리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잘 해놔야 돼. 이건 뭐지? 칼로 잘라야겠다. 자, 담배 한 대 타임. 담배 타임. 네. 담배 타임. 담배 타임. 아니지. 자, 2번 친구. 2번 친구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 2번 친구 보여줘. 지금 천지 지저분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 노란 옷 입은 친구가 2번 친구지? 아, 그렇죠. 빨간 노란 옷이네요. 이 친구는. 레드 앤 옐로우. 예, 이 친구 다 먹겠습니다. 또 이 친구도. 커팅을. 납덩어리 자르는 게 낫겠죠? 아니야, 납덩어리 안 자르는 게 나. 밑으로 갈까요? 어, 이따 그 납 녹여가지고 다시 해도 되잖아. 무지랄 때. 역시 머리. 형 전작가 출신이야. 역시 머리는 어. 하나로 안 됩니다. 형 납땜만 3년 했어. 역시 형 딱 납땜 실력 보여줄 수 있어. 알겠어. 오케이, 그럼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를 다시 납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2번 친구. 끝났어. 얘만 이제 자르면 되지. 어우, 두텁다, 두텁다. 나비. 얘가 몇 번이죠? 얘가 이제 6번 친구지. 6번 친구? 얘는 안 해도 돼. 얘만 하면 돼. 얘 기억하니까. 와, 역시. 역시 머리는 맞대요. 그렇지. 저는 일일이 다 할 생각하고 있어요. 형 때문에 많이 또 빼니까 작업이 빨라지네요. 형이 뭐라 그랬어? 정비사. 어. 역시. 정비사 출신. 지망생.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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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 출신. 어. 자격증은 못 딴. 오케이. 친구가. 6번 친구. 6번 친구.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쪽을 풀어야겠지? 네, 반대편이에요. 왼쪽. 클러치 뭉치.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뭉치를? 뭐라고 불렀더라, 영어로? 까먹었네. 저도 기억이 없네. 자, 요 뭉치는 아까 전에 똑같이 여기 풀렀던 애로 풀르는 거지? 네. 살짝 궁. 풀어놨었어? 네, 빡빡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먼저 풀어놨어요. 잘했어. 형 아까 화장실 갔을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얘 사이즈가 뭐라고? 25mm. 25mm. 밑에 거는 또 다른 게 바로 밑에 건데 27mm. 아, 틀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사이즈 같은 걸로 다 해놓지 이걸 다 틀리게 해놓냐 작업 불편하게. 아, 아까 미리 다 풀어놨었어? 예, 제가 알고 한번. 잘했어. 이런 게 센스야. 이거 아까 풀리는 거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아우, 이게 좀 비틀어지면 밑에 게 안 풀리네. 밑에 건 공부라서. 이게 다 풀러놨는데 이거 케이블 짧으면 어떡하냐 이거? 제조립이요. 오마이갓인데 그지? 제조립 들어가야지. 이건 왼쪽. 형이 잘못 눌러가지고 동영상이 멈췄었어.
없어 이게. 왼쪽 걔를 다 뽑았어요. 여기 하나 또 있나요?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됐는데? 그치? 어. 열어볼게요. 오케이 열렸어. 오케이 그럼 살짝 내려놔. 좌우가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겠죠 나중에? 헷갈리면 바보지. 그렇죠. 우측에는 오일통이 있으니까. 케이블이 틀리잖아. 왼쪽은 검정색이고 오른쪽은 저거잖아. 케이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에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써놓을까요? 아니 안 써도 돼. 아니 왜냐면 배선을 이게 우측 케이블이잖아. 색깔이 틀리잖아. 이거 접대 이거 메쉬 케이블이잖아. 이따가 이렇게 딱 세팅할 때 여기서 잘 안 옮기게 해야 되겠고. 알 수 있겠죠. 이슈가 얘는 또 왜 안 빠지지? 잠깐 이거를 여기도 선이 있을 텐데 선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 뭐 지져놨나? 왜 안 빠지지? 잠깐만 형이 해볼게. 여기 풀러야 돼. 아, 세나 육각 같은 건가요? 역시 머리는 되게 된다. 형이 무슨 출신? 정비사 출신. 자격증은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은 없다. 근데 그 정도 사이즈 일각이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있어? 형 저거 갤러퍼에 있나? 아 집에 사무실 두고 왔다. 여기 안 맞으면 너무 쓸 거예요. 그거 안 맞아. 아 한참 크네. 야 이게 역시 공구발이야. 난발입니다. 이거. 형 사무실에 있어. 사무실에 육각은 별로도 아마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빠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안 맞아. 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안 맞아 그거. 맞겠다. 맞다. 한쪽 더 있나? 아니요 없어. 없어요? 걔를 더 풀러 완전히 뺐는데? 오! 예스! 오케이. 또 가만 없었으면 놓고. 이거 큰일 났어. 야, 다시 형 없으면 큰일 났는데 가만 놓고. 야, 살았다. 오케이. 첫 번째 난관이었거든요. 난관이었지? 아, 좀 놀랐어요. 여기 친구들도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배선을 또 여기서 밀어서 좀 여유 있게 이건 놓고 할까요? 이게 근데 왜 괜히 이 소리를 저도 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친구들 커팅해야 될 친구들입니다. 여기 친구들은 일단 저기서 타이를 묶어놨네. 저기 어디요? 여기 타이 안 보여? 타이를 잘라야겠지? 아, 타이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안 잘라도 돼? 네, 여기서 어차피 커팅하고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여기가 보니까 순정 상태야. 여기는 뭉치가. 네.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커팅을 또. 여기서 이었네. 여기서. 거기까지 안 벗겨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다. 자, 여기들도 친구들이 많아. 몇 개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어우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몇 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네. 접대 핸들 교환할 때 기억이 난 게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잘라서 핸들에서 한 다음에 이제 핸들하고 핸들 속에 배선을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안 그러면 이 선이 너무 짧아서 작업이 힘들어. 여기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똑같은데 안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려면 이렇게 두 개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면 이걸 아예 빼서 여기서 한번 둘러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여기로 올라가게 해볼게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자고? 아니 아니야. 이거를 여기서만 이만큼만 빼도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렇게 해서 놓자고? 예. 뒤쪽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상관은 없어. 그쵸 형.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죠. 어? 아! 몇 번이야? 또 떨어졌다. 형 이게 5번 떨궜거든요? 누굴까요?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5번이 있나 없나 보자고. 5번 있어요. 있죠? 어 있어. 얘다. 쉽지 않네. 시행착오가 또 생기네요. 누가 5번. 5번일까요? 야 4번도 떨어졌어. 진짜요? 녹색이 4번 친구였나 5번 친구였나 기억 안 나요 저는. 녹색 4번 친구 맞아요? 이따 영상 찾아보자고. 녹색이 4번 친구. 야 이거 돈 주고 맡겨야 되네. 영상 봐주세요. 안 되겠어요. 알았어 영상 봐줄게. 아 야 야 여기 돈 주고 맡겨야 돼 이거. 아 힘드네. 바이크 타고 강원도 갔다 온 거예요. 형은 아까 전에 내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왜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있나 싶다. 자, 형을 힘들겠네요. 형 거 할 때도 돈 주고 하는데 형님. 형을 힘들겠네요. 혼자 할 걸 형 가라고. 아니 저거 이제 가기도 그렇죠. 25만원 그래 25만원이 적당하다. 30만원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25만원도 과도한 것 같지만 해보니까 아이 힘들어. 줘야 돼. 줘야 돼. 이건 줘야 돼. 25만원까지 핸들 공이면 케이블까지 하면 더 줘야 되는 것 같아. 50만원 줘야 돼. 30 케이블까지 하면 30? 35? 35? 맞아요 줘야 돼. 근데 케이블은 쉽잖아.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잖아. 오일러니까. 그러면 35. 35. 케이블까지 35. 35에서 40. 35에서 40. 오케이. 아 이게 이 열을 타고 전선이 얇은 금방 와요. 맞아. 그래서 어떡어떡 전체가 다 뜨거운데요? 이거 된 거예요? 아니야. 또 해요? 이거 맘처럼 안 돼요. 그래서 어 됐어. 원래 분리해 놓고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작업을 잘못한 게 여기서 배선을 분리해서 이거 핸들에서 하고서 연결했어야 되는데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단하게 붙여야지. 이거 단단하긴 하네. 단단해. 위에다 한 덩어리 더 놔주실래요 그러면? 그럼 또 녹아. 녹아요? 아 녹았다. 됐다. 오케이 됐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전자과 출신인데. 감사할까요? 어. 5번 하나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갈 수는 있겠지 오늘? 감사도 녹지 않을까요? 안 녹아. 금방 식어 이거. 잘못했다 지금. 왜요? 5번부터 했으면 안 됐다. 선이 엉키 있다. 1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막무가내로 쳐도. 그럼 일단 얘를 됐고. 그러면 이제 2번 찾아보자. 얘 2번이 뭐냐? 2번이 어디 있냐? 여기요. 어 여기 있구나. 자 이제 2번 가자. 이번 준비할까요? 응. 어디다 들이대야 돼요? 이거 준비하고. 응. 이거 갖고 준비해야 되네. 2번. 아 쉽지 않네. 잠깐만 형이 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어 인두를 손에 대면 어떡해요? 뒤지실 뻔했네. 어디부터 할 건데요 지금? 2번. 2번 어디 있어요? 형이 이거를 이거 뗐죠? 누구랑 누군데 이건? 2번이 여기랑 이렇게만 잡고 있어. 얘 자꾸 데리고 있을게 지금. 어 뜨거우니까. 여기는 두꺼운 선이 별로 안 뜨거워요. 얇은 선이 뜨겁더라고요. 누가 이번이에요? 얘가 맞아요? 어 맘대로 해. 어떻게 이번인 줄 알아요? 아니 지금 봤어. 됐어 안 붙었어요. 됐어. 아 뜨거워. 됐어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올라가세요. 자 1번 이거 자 2번 좀 감싸고 감쌀게요. 알았어. 잠깐만요.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무서워. 아. 이거 아직도 뜨거운데. 아 웃겨 죽겠네 진짜. 핸들 작업은 샵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 직접 하면 안 되는 큰일 난다고. 지금 방송 중인데 씨발이라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샵 사장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짓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뭐 별건 다 아닌데 맨날 뭐 엄살 부린 줄 알았더니. 아 이건 그럴만하네. 1번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기가 뜨거우니까. 오케이 역시. 1번이 아까 어설프게 그랬었는데. 그거다. 어. 1번. 파랑이에요 거긴? 어 1번. 파랑이. 1번. 걔도 1번이야? 네, 요거 1번. 예, 요거. 오, 아니야, 냅둬. 여기. 몇 번을 뛴 거예요? 아, 잠깐만. 저 1번이네, 왜? 얘 맞는데, 얘 왜 뗐어요, 지금? 터졌어. 몇 번인 줄 알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2번인가 보다. 2번 안 했죠.
2번 안 했어. 좀 감, 다시 좀 슬쩍 감싸볼게요. 아니 요 일을 정비사 출신이라면서요. 아 웃겨 죽겠네 진짜. 너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자, 자 됐다. 또 아프다 또. 바이크에 납떨어졌어요. 잠깐만 잠깐만. 바이크에 납떨어졌다고요. 이거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잠깐만. 아 지워지네. 찍어졌다. 아 되네. 잠깐만 이거 여기 바, 여기 깔아. 들어가. 어디다 깔아요? 여기다 깔아. 여기 릴로 떨어지니까. 이거 불나잖아요 그럼. 안 불나 안 불나. 누구였죠? 얘랑 파랑했죠? 형이었다. 일단 똥을 만들어 놓을게. 근데 걔를 너가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됐어. 똥 많이 해놨어. 됐다. 됐다. 일자로 안 해요? 일자로 하려면 이 각을 못 맞춰 우리가 지금. 그럼 대충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웃겨 죽겠네. 정비사. 이건 정비사가 아니라 저거 전작가. 전작가. 아 웃겨 죽겠네. 얘는 작업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 이거 나 때문에 떨어질 거 있어. 뭐야 또 와 저리 가. 전 멘탈이 나갔어요 솔직히. 멘탈 약하다고 놀려도 상관없어요. 전 멘탈 나갔어요. 자 이제 우리 몇 번 2번 하자. 2번 2번 있어요? 2번이 얘다. 어디요? 6번인데 2번 어디 갔어? 이번 한번 펴볼게요. 좀 말린 것 같으니까. 2번 빨간색이었다. 이거 4번이에요 형. 2번 빨간색이었는데? 2번이 빨간색이었는데? 두꺼운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 2번을 연결하고 얘를 띄웠는데 너가 딴 걸 주석겼나 보다. 아 제가... 그럼 이거 버려요? 어. 몇 번을 떨어뜨린 거지? 아무거나 주석거든요 바닥에서. 어. 5번 5번 5번이었어? 바, 땅바닥에 5번이 있길래요 그냥. 그러게 씨. 집에 가서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아이 큰일났네. 바이크 타러 나갈까요? 어 한번 타야지. 야간발이 한번 해야지 이번에. 어? 조심해야 되겠다. 신발로 떨어지네. 됐다. 아! 뜨거. 잠깐 참아. 안 뜨거. 됐어. 아! 장갑 껴. 아니 근데 야 장갑 끼면 어. 섬세함이 떨어져가지고. 다 왔어. 이제 20% 했어. 어디 갔죠?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잘못 또 연결한 건 어떡해요? 잘못 연결했을 때는 공룡 아저씨 불러야지. 어부바 갖고 오라 그래야지. 일단 빨리 해보고 어 네. 운행을 한번 해보고 되잖아. 네. 그래도 공룡 가서 배선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 떨어지면 네. 그분만 또 찾아가지고 다시 지지고 그렇게 탈 거예요 끝까지.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또 찾아 찾자. 자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애 끝났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 들어볼까요? 얘가 노란색 네. 파란색이 4번이었지. 예.
그지? 아 녹색이 4번이었어. 예. 네. 형 맞아요. 그거 써졌어요. 애매하게 써져있어요. 4번 써있어. 근데 우리가 4번을 못 찾았잖아. 여기 4번이 뭔지 모르잖아. 같이 물려야 돼? 여기 끝났는데? 어? 여기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4번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가. 여긴가? 얘가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4번이야? 어. 여기 있어. 오케이. 얘는 회색. 얘는 녹색. 이게 돈 주고 맡겨 이제. 아 이거 돈 주고 맡겨야 되는 거야 이거. 형, 아. 어 누구였죠? 뭐 형? 전쟁가 출신? 아 정비 출신? 그렇죠. 어. 형님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거 테이핑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아니 얘부터 감싼 다음에 옆에랑 같이 묶어. 어차피 테이핑이 돼 있잖아 옆에가. 오 좋아 섬세해. 망했는데요? 아니야 그 정도면 된 거야. 어차피 이 납땜 부위를 저 얘가 씌웠잖아. 네. 어, 그럼, 어 살렸다. 어 같이 테이핑 옆에 있는 애랑 붙여도 돼. 누가 나중에 뜯으면 작업 씨발 또 했다 해서 뭐 욕하겠네. 어 100%야 그건. 뭘 어떻게 변차 주가요 그래. 이 핸들 어 배선 이 작업하는데 우측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한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유는 어 그 기존 선 개수를 다 세워뒀었는데 어 갑자기 선 두 개가 나타난 거예요. 검정색 선 하나가 필요했는데 검정색 선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를 연결할까 계속 전에 찍었던 영상 보면서 다시 보고 그 20분짜리 영상을 한 세 번을 더 본 것 같은데 어, 일단 세 개 중에 하나 찍어서 연결을 해봤어요. 될까요? 시동이 걸리면 자 해볼게요. 어. 어이, 어이. 됐어! 오케이. 브레이크 정도 들어오고. 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측 조립할게요. 조립하고 좌측은 저거 공룡 사장님한테 좌측만 3만 원 해달라 그래. 5만 원 해달라 그래. 5만 원. 아, 너무 힘들다. 이거 핸들 작업 계획 있으신 분들은 돈 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거 돈 주고 했었는데 아 진짜 동생 거여서 한 시간 안에 끝난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제 속는 생각하고 와서 도와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새벽 2시 돼가고 있어요. 오후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핸들 작업 도와달라 그러면 어, 얼굴에 침 뱉어버리세요. 진짜로, 씨. 어, 그리고 핸들 작업은 돈 주고 맡기시는 거예요, 돈 주고.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조립 시작할까? 테이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뭐... 그 배선 네. 까인 부분, 납땜한 부분만 막아놔야지 뭐. 아, 좀만 밀리면 어.
바로 쇼트 나겠는데요? 아 근데 안 밀려. 어, 이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 어차피 그 뭉치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밀릴 구멍은 없지. 에이 잘 안 되네. 짧아가지고. 그러면 정 불안하면 그 두 개를 같이 묶어. 아닙니다. 이거 패스할게요. 오케이. 지금 이 왼쪽 뭉치는 배선 8개. 어, 이 배선 자르면서 1번은 1번, 2번이 2번 뭐 이렇게 해서 번호들을 다 적어놔서 다시 이제 그 같은 번호끼리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3번. 여기 3번. 오케이. 작업은 3, 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배선은 3, 3. 이제 다시 납땜을 시작할게요. 어, 기존 선들 번호들은 써놨어요. 뭉치 쪽이랑 배선 쪽에. 그러니까 뭐 1번 1번은 1번 길이, 2번 2번 2번은 길이. 근데 문제가 아까 전에 우측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이 번호 써놓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거 찾느라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자, 1번입니까? 1번. 1번 초록색이에요. 1번. 노랑, 초록. 야, 이거 다 하고선 들어가. 네. 한 발에 해? 어떻게 해? 하시죠. 시험 발에 해? 네, 시험 발에. 어디까지 갔다 올까? 감자 하시죠. 여기도? 그럼 형 차 여기다 두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야겠다. 이거 치울까요? 없어도 돼? 뭐가? 이거 라이트. 라이트? 어 라이트 없어도 형 잠깐만요. 어 너 장갑 껴. 손 씻어. 장갑 한쪽을 끼고 립벌을 하나 또 들고 있을게요. 열 번을 생각해도 잘못했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 요새 돈도 잘 벌면서 씨, 어? 써야지 돈 벌면. 아니 이런 어. 그 메케닉을 해보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 이 자가 정비가 꿈인데 돈 주고 해야 될 것 같아. 저 형도 유튜브에 자가정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영상을 담으려고 했는데 사실 할게 엔진오일 교환, 뭐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드럼 교환 이런 거는 뭐 시간이 크게 오래 안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하부 쪽 있잖아. 네. 하부 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빠지는 것들이나 이런 거 진짜 그게 노가다거든. 고난이도 막 쩔은 것들이나. 아 그치 죽어나지. 그거 영상을 담을까 했는데 무섭더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담다가 형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번 찾았어요. 꼬깃꼬깃 돼갖고 잘 봐야 돼. 2번 빨간 거. 빨강 2번. 여기는 흰색 2번. 뽑아주세요.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사실 그게 업인데 정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분도 있지만 공인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공인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워하지 말라. 그지? 내야 돼요. 어, 왜냐 그 공구도 없으니까 또 연장 사고 그러면 그 더 비싸죠. 맞아요. 어. 이거 내 틀만 했어요? 안 했어. 연장. 형 기분 상했어. 아니, 뭐 냄새 나서 형 아니라면서 왜 이래 당해 기분이. 지금 이 왼쪽 뭉치는 배선 8개 어, 이 배선 자르면서 1번은 1번, 2번이 2번 뭐 이렇게 해서 번호들을 다 적어놔서 다시 이제 같은 번호끼리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3번? 여기 3번. 오케이. 작업은 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배선은 3, 4. 다시 납땜을 시작할게요.
주황색, 주황색 3번. 손이 진짜 남아야 지 않아요. 며칠간 험한 손으로 살아야 돼요. 와. 손이. 야, 형 진짜 일단 오토바이 타고 간 다음에 차를 내일 탁송으로 받을 거야. 차를요? 왜요? 내일 다시 오기 귀찮으면. 뭐 일단 내일 일요일이라 뭐 다를 것도 없고. 또 여기서 붙었어. 내 양 진짜 잘했다. 공간이 형 진짜 1도 없어요. 테이프는 이쁘게 할 수가 없어요. 6번 6번 여기는 검정 6번 무슨 색이야? 얘는 검정 파란 같은데? 검정이야 검이야? 응. 검 6번 나 뭐 보여 얘지? 네 보지도 않고 됐어 기다려 어 기다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어쩌고 됐어 씨. 어 제 손에 어 저한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아 어쩌고 됐어 괜찮아요? 부러졌잖아 지금 아 부러졌어 아 뜨거워 부러졌어요? 응? 부러졌어요? 구워졌다 구워졌어. 아 이런 거. 아 잠깐만 이걸 저한테 탁 던져서 손에 딱 맞은 거예요 여기 지금. 야, 옷 많이 쓰러질 뻔했어. 위험한 사람. 나한테 이걸 던졌어. 진짜 이거 나중에 영상 느리게 해보세요. 아 잠깐만. 깜짝 놀랐네. 이거였나요? 어. 아. 오줌 오늘. 조심하세요. 앞이 안 보여요. 여기 때문에. 저 잘 되고 있었어요? 어. 걱정해야죠. 거의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 다시 잠깐만요 다시 하기 무서워 아 그때 똥추가 똥추가 좋죠 짱짱해 네. 해봐 네. 아 이 정도면 됐어요 뭐 하다가 다 떨어졌는데? 뜨거웠어요 와 괜찮아요? 뒤지 않았어요? 졌지 많이 졌어요? 아니 오징어 됐잖아 지금 하얗게 어? 어떻게 해요? 원래 인두질 하다가 다면 그 오징어 구운 냄새나 아이고 됐어 이 정도면 아 이거 저기
전기가 전작가 이 새끼야. 아. 전작가 성원 형. 아 진짜 고급이려고 그래. 어때? 형 이거 감고요. 내것도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도요기 거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게요. 형 귀찮은 거 안 하는 거 알지? 형 안 하죠. 형이 고급이려고 또 여기다가 쓰고 있네. 형이 도요기니까 하는 거 이거. 형 없었으면 저 이거 못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못 하지 이거 어떻게 해. 아, 형이 조금만 더. 절대 못 해요. 혼자 이거 누가 인도 잡는데 누가 이거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끝났어요. 동료 사장님한테 용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지 어부바 보내달라고 그랬지. 7? 7. 형 얘는 뭐죠? 얘? 네. 얘는 또 남는 거 같아 이 새끼. 남는 애야. 오 이거 똥 떨어지. 어 남는 애. 신경 쓰지 말자. 네 7 7. 이거 뭐가 있는데 감싸져서 그냥 뺀 건가 보다. 그럼 얘랑 그 재랑인가? 여덟 개 줄이었잖아. 네. 그러면 8번 8번 맞겠지. 아, 안 했구나. 그래서 그러네. 얘랑 칠칠 칠칠 해주고 재랑 재랑 끝. 여덟. 어, 형 기억력 좋네요. 좀 여덟 줄이었잖아. 그 여덟 개인 게 기억이 안 나요. 얘는 그래도 같은 색깔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저쪽에 비해서 잘 해놨네. 좀 이따 하라. 우랑? 우랑. 야, 그럼 잠깐만. 이거, 아, 얘랑 얘랑이지. 커피 사 먹었네. 잠깐만요. 왜 왜? 커피 사줄래요. 아 커피 타줄래요. 진짜? 너무 커피가 땡겨서. 짜잔할까요? 짜잔하지. 커피 있어? 응. 그럼 줘야지 그럼. 우리 먹지. 오빠 아메리카노 드릴 거야. 와, 아메리카노랑 뭐야 어떤 거? 바닐라. 바닐라 라떼? 전 아메리카노. 둘 다 뜨거운데. 난 라떼 한 잔 먹을게. 저는 뜨거운 거 시켜서 먹겠습니다. 아유. 이봐, 재유 씨가 계속 이거 와, 치킨 튀겨와 이거 하, 인건비 이거 세 명 인건비 이거 맡겨야 돼요 이거 진짜. 맡겨야 돼 이거. 맡겨야 돼 이거. 사람 할 줄 아니까. 이거 민폐가 엄청나요. 또 주차장에 뭐 다른 사람도 눈치 봐야 돼. 또. 그럼 맡겨야 됩니다. 돈 주고 맡겨야 돼. 다음 영상에는 요 지금 흙기 쪽 막혔을 때 코 뜯는 거랑 그런 쉬운 거 간단한 거 그런 거 올려드리자. 대답을 해야지.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 유튜버님들한테? 그러니까 너가 대답을 해줘야지. 아 올려드려야지. 어.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어. 또 저하고 보시는 분들하고 얘기한 줄 알았죠.
작업 성공입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7시간 걸렸습니다. 7시간. 저희가 미숙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작업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멋있는데? 멋있어. 완벽합니다. 어. 자세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에어컨샷은 좀 막 너무 앞으로 와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어.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완성했어, 드디어. 완성했어. 아유, 그래도 이거 오늘 케이블 하나 저기가 사줬네. 충전 케이블. 야, 정리하자. 성원이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이, 고생했어. 형 덕분에 납땜도 다 그지? 하고 튼튼하게 이제 저 끝내고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쁘지? 형밖에 없지? 맞아, 자태 좀 그려줘. 어. 저 핸들 좀만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겠다. 하, 우리 형은 간다, 도요가. 형은 빨리 자야 되겠어. 고생했습니다. 어, 4시야. 오늘 가서 푹시도 차 타고 가세요? 형, 차 끌고 가야지. 네. 저 이거 세게 깨끗하게 씌우고, 여기 들어가서 자야죠. 형 진짜 졸려. 아주 피곤할 거야. 자, 이제 집에 갑니다. 883 핸들 교체 끝내고 지금 들어가는 시간 3시 30분이네요. 4시간, 7시간, 7시간 정도 걸렸네요. 일단 핸들 작업은 혼자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더라도 보조해 주실 분 섭외하시고선 작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